창립 8주년을 맞은 공영 홈쇼핑이 지난해 판로 지원액 1조 원을 처음으로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우 공영 홈쇼핑 대표는 오늘 상암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성공적 디지털 전환을 통해 누적 결손 해소 및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공영 홈쇼핑은 지난해 판로 지원액 1조 60억 원, 당기 순이익 140억 원을 달성하며 누적 결손을 해소했습니다. 올해 공영 홈쇼핑은 판로 지원액 1조 1천억 원, 영업이익 160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모바일 비중을 높이고 소상공인 전용 채널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1,200억 원 이상 물가 안정 품목을 운영해 정부 정책에도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